먼저는 척추 디스크의 상태를 자가 진단하는 하지 직거상 검사를 한번 해볼게요. 하지 직거상. 하지 직거상. 자, 오나미 씨 나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어, 제가요? 도움이 안 될 건데. 그래서 좋습니다. 네. 자, 한번 누워보실까요? 아, 누워요? 네. 신발 벗고 네. 다리를 올리시는데 무릎을 네. 편 상태로 네. 발목은 90도로 구부려서 네. 자 먼저 오른쪽을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자 이렇게 올릴 때 네. 허리랑 다리 뒤쪽으로 뭔가 당기는 느낌 있는지를 네. 얘기해 주세요. 네. 자 천천히 오른쪽 다리부터 한번 올려보실까요? 자. 잠깐 선생님 저 스트레칭 안 했거든요. 무슨 일이죠? 잠깐. 네. 자, 다시 한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안 된다고 했잖아요. 네. 자, 그럼 왼쪽부터 할게요. 네. 자, 다시 한번 더 천천히. 네. 자, 그렇죠. 천천히 한번 올려보십시오. 네. 오, 많이 올라갔다. 네. 오! 오! 아니, 이 정도 훌륭한 거 아니에요? 아! 똑같이 올라가. 아! 아니, 여기 뭐가 아파요. 네. 자, 원래는 90도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네. 자, 오나미 씨 같은 경우에는 양쪽 다 비슷하죠. 한 70도 정도밖에 올라가진 않습니다. 아, 네. 올라갈 때 네. 허리부터 다리 뒤쪽까지가 저리다면 네. 디스크를 의심해 볼 수 있어요. 진짜요? 그런데 우리 오나미 씨는 양쪽 다 비슷하거든요. 네. 그러면 뒤쪽에 있는 이 함스트링 근육이 짧아져서 비슷한 현상이 아,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아, 허리는 괜찮은 거죠. 이번에는 척추를 지켜주는 다혈근이 괜찮은지 검사를 해볼게요. 자, 오나미 씨. 네. 고양이 자세를 좀 취할 수 있을까요? 아, 고양이요? 네, 고양이 자세. 고양이. 사나운 고양이다! 사나운 고양이에요! 자, 여기에서 네. 오른팔을 앞으로 쭉 뻗어주시고. 오른팔. 그 다음에 네. 왼쪽 다리를 뒤로 쭉 뻗어주세요. 이렇게. 네, 그렇죠. 와, 잘한다! 오, 이렇게 혹시 허리 아프거나 몸이 심하게 흔들리진 않으세요? 아니, 이렇게 전혀요. 아, 바로, 다시, 바로 네. 해주시고. 이제 반대쪽. 오른쪽 다리를 뒤로 쭉 뻗어주세요. 자. 오! 괜찮으신가요? 네, 저 괜찮습니다. 네, 바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거두독 자세인데요. 네. 여기에서 자세를 취했을 때 네. 허리가 아프거나 몸이 심하게 흔들릴 경우에는 우리 척추 근육인 다혈근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 저는 괜찮은 건가요? 요거는 괜찮으시네. 함스트링 근육이 굉장히 짧아져 있으시네. 아주 짧아졌어요? 아~ 워낙에 남현 씨가 축구하면서 네네. 운동을 많이 하니까. 네. 그래서 그런가 봐요. 긴장되고. 네. 근데 허리 통증 있으면은 스트레칭 자주 하라는 얘기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저는 매일 자주 스트레칭을 권하고 있습니다. 아까 새우잠을 주무신다는 오나미 씨, 네네. 나체주 씨를 위한 스트레칭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네. 한 자리에서 오래 앉아 있으면 짧아지는 대요근을 좋게 만들 수 있는 스트레칭입니다. 오, 너무 좋다. 제가 그래도 이왕 나온 김에 그럼 그 스트레칭까지 제가 배우고 들어가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간단한 자, 거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같이 따라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자, 그러면 네. 한쪽 무릎을 90도로 하고 네. 구부려서 앉아주시겠어요? 90도로 하고? 네, 90도로 하고 이렇게요? 한 손은 네, 의자를 잡으시고 네. 자, 이 상태에서 자, 골반을 앞으로 쭉 밀어주시면서 그렇죠. 골반을 앞으로 쭉 밀어주시면서 그렇죠. 몸은 뒤로 살짝 젖혀주시면서 자, 왼쪽에 있는 이 다리가 당겨진다는 느낌으로 쭉 뒤로 스트레칭을 더더더 여기가 그렇죠. 이렇게 2, 30초 정도 유지해주시면 대요근이 스트레칭 됩니다. 와. 오, 시원하다. 어때요? 오. 시원해요? 네네네. 오. 진짜 시원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한번 해보세요. 와, 아니 근데 진짜 스트레칭을 하니까 다리 근육부터 해서 뒤에 척추까지도 굉장히 좀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